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. 어서와, 세아야. 내 이름은 외웠니?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. 오늘부터 너를 정식으로 관리하게 될 관리요원 김유정이야. 앞으로 잘 부탁해. 네, 잘 부탁드려요.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? 강남은 안전지역이라고 해서 널널할 줄 알았는데. 어머? 벌써부터 우는 소리야? 아직 통제 상황은 안 끝났다고. 누가 우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? 전 그냥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을 뿐이에요. 이따가 친구들이랑 겜방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. 빨리 끝내고 싶다고 임무를 대충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우선 송은이 경정님께 가서 강남역 인근의 출입증을 수령해와. 검은양팀의 공식적인 첫 임무야. 임시라고는 해도 요원은 요원이니까 성실히 임무에 임하도록 해. 잘할 수 있겠지? 뭐,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대충 하진 않을게요.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. 반가워. 네가 이세하니? 반가워. 난 특경대에서 나온 송은이라고 해. 편하게 은희 누나라고 부르렴. 저 누나, 출입증을 받으러 왔는데요. 그래, 그래. 물론 줘야지. 자, 여기 있어. 그럼 다시 유정 씨한테 가봐. 네게 줄 임무가 아주 많은 것 같더라고. 하, 이런 게 아니라 게임 퀘스트를 하고 싶은데. 또 보자고. 무슨 일이죠? 출입증을 받아왔구나. 잘했어. 이 정도는 애라도 할 수 있어요. 넌 애가 아니라는 거니? 애가 아니라면 다음 임무도 잘할 수 있겠구나. 그럼 곧장 다음 임무를 줄게.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이것부터 챙겨드렴. 어? 이게 뭔데요? 본부에서 지급된 요원복이야. 임시라고는 해도 명색이 클로저 요원인데 추리닝 차림으로 작전을 수행해서야 되겠니? 자,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. 오, 이 옷에 달린 주머니 게임기 넣기에 딱 좋은 사이즈네요. 마음에 들어요. 확인하라고 한 사이즈는 그 사이즈가 아니거든. 그리고 그건 게임기가 아니라 탄창 넣으라고 달아놓은 주머니야. 그래요?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게임기는 그냥 손에 들고 다녀야겠네요. 아, 그냥 게임기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돼. 그러니까 제발 손에 있는 무기를 버리지는 말아줘. 무슨 일이죠? 임무, 힘내세요.